쫄깃쫄깃한 한우 우둔살 장조림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부산아지매입니다. 오늘은 한우 우둔살로 소고기 장조림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재료는 우둔살 600g하고 새소이버섯하고 빨간 고추하고 초록 고추하고 메추리알하고 통마늘, 설탕, 진간장, 맛술, 소주 있으면 되겠습니다. 우둔살은 크게 두껍게 잘라가지고 안 하고, 그럼 잘안 익고, 그래서 이렇게 잘게 딱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왔거든요. 이렇게 손질해서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핏물을 좀 빼야 되거든요. 물에 한 20분 정도 담가 놨다가 바구니에 물기 쫙 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건져 놨거든요. 이 고기를 한번 살짝 물에 삶아야 되니까 핏물을 한번 더 빼도록 살짝 삶아 볼게요. 먼저 가스에 불을 켜고 고기에 피비린내 안 나도록 소주를 조금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우둔살을 다 넣어서 한번 핏물을 싹 끓여냅니다. 그래야지 나중에 장조림 할때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. 한번 살짝 끓여가지고 피비린내하고 거품 싹다 걷어내고 끊어낼 겁니다. 이렇게 한번 끓도록 놔두면 됩니다. 이렇게 한번 불 끓을 때까지 이렇게 한번 저어주면 지금 거품이 많이 나거든요. 이럴 때 거품을 건져내지 말고 그냥 한번 끓였다가 불을 꺼주면 되거든요. 지금 이제 끓어넘치려고 할때 이때쯤 되면 한번 살짝 이렇게 비벼가지고 한번 저어주고 불을 꺼주면 됩니다. 끄고는 고기를 다 건져냅니다. 건져내서 찬물에 이렇게 담궈줍니다. 고기에 불순물을 쫙 빼내면 장조림 할때 깨끗하거든요. 핏물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지 장조림에도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. 피비린내 나면은 장조림이 손이 잘안 간다입니까? 이렇게 해서 다 건져내서 한번 헹궈내면 됩니다. 다 건져내서 지금 찬물에 담궈놨거든요. 이걸 건져내서 이제 장조림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부엌에 진간장 250ml거든요. 물하고 1대1로 해야 되는데 1대1로 하니까 약간 싱거울 것 같아서 간장 250에 물 200을 넣고요. 여기에 불을 켜주고 건져 놓은 고기를 넣어줍니다. 설탕 종이컵 1개 정도 들어갑니다.
맛술 한 3스푼, 4스푼 정도, 서너 스푼 맛술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장조림이 조금 익으면 넌 그때 메추리알하고 마늘하고 고추 넣으면 되거든요. 한번 끓여볼게요.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. 잘 졸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에 새송이버섯하고 메추리알, 그리고 통마늘 하고 고추, 봄고추하고 청고추하고 다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졸여주면 되거든요. 완성될 때까지 뚜껑 덮고 또 졸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더 볼게요.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저희는 간이 됐는데,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설탕을 조금 더 넣어도 되겠고요. 좀 싱겁다 싶으면 간장을 중간에 조금 더 넣어도 되거든요. 저희 집 입맛으로는 딱 맞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졸이도록 하겠습니다. 쫄깃쫄깃하면서도 맛있는 한우 우룬살 장조림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.